네, 이번 총선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드는 노원구. 때문에 노원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끼리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요. 당의 공식 경선 발표 이후 치열한 본 후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서주헌 기자입니다. 고용진 우원식, 우원식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두 현역 의원 간의 경선이 공식화됐습니다. 기존 노원 을선거구의 하계 중계동 일부를 월계 공릉동과 합친 새로운 갑선거구. 두 예비 후보 모두에게 이번 경선은 익숙하면서 새로운 도전입니다. 월계 공릉에서 저를 많이 평가를 해주고 있고 우리 하계 중계에 편입되는 분들도 새롭게 우리 갑 식구가 되신 분들도 저의 그러한 과거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력 이런 것을 보고 저를 지지해 줄 것이다.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노원구를 가장 잘 알고 또 이렇게 월계 공릉동에 할 일이 많이 남게 된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어디를 손대야 이걸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. 어제의 동지였던 두 현역 의원. 사실 둘의 경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지난 2002년 노원구청장 선거 때가 처음. 고용진 후보가 승리를 따냈습니다. 두 번째는 2004년 17대 총선 때 노원 을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. 당시에는 우원식 후보가 이겼습니다. 20년 만에 세 번째 대결. 두 예비 후보 모두 상황이 반갑지는 않지만 자신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. 주민들의 여망을 잘 받아서 경선에서도 승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저에게 바라는 그런 여망들을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저 자신한테 화이팅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재선에서 삼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. 경선에 승리해서 또 노원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의 정치 문화를 좀 바꾸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.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경선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집니다. 만약 우원식 예비 후보가 본 후보로 결정된다면 5선에 도전, 고용진 예비 후보가 이긴다면 3선에 도전하게 됩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